코스코에 왔습니다. 9월 22일까지 4불 할인하는 크레스트 치약 하나 삽니다. 캐스케이드 끼세척기 세제 5불 디스카운트 하네요. 네, 여기서 코스코 주방용품 쪽에서 발견했는데요.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표시가 있는데 엘로 14피스 리유저블 푸드 스토리지 백 몇 개예요? 토탈 스낵 담는 거 4개, 샌드위치 4개 이렇게. 근데 중요한 거 이거 BPA 프리 보니까 프리저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디시워셔에도 오케이 뭐 그렇게 제가 광고에서 본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아마존이나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거죠. 코스코 지금 마침 몇 개 안 남았는데 여러분도 보이시면 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코스코 빵 코너를 그대로 못 지나가는 우리 남편 버터 크루아상 너무 좋아해요. 네, 저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양보해서 사겠습니다. 와, 양도 많아라.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너무 행복해하네. 빵 냄새가 정말 좋긴 좋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7불 오퍼한다고 비플로인 탑솔로인 스테이크 오늘까지인데 제가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사러 왔습니다. 이렇게 가끔씩 7불, 8불씩 디스카운트 할 때 있어요. 하나 골라서 살 거예요. 여기서 가격에서 무조건 7불 오퍼는 제일 적은 값에서 7불, 그 다음에 고기 상태 좀 보면 되겠죠? 이 좀 많다고 남편이 걱정하는데요. 일단은 스테이크로 해서 만들어 먹고요. 제가 좀 잘라서 불고기감, 그 다음에 잡채 같은 데 쓰는 용도로 이렇게 다 잘라놓고 스테이크 또 한 두어 번 정도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한 세네 가지 분류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카레도 해먹을 수 있고 저는 기름기 많은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 사실은 좋아해요. 네, 식구가 많다면 이것도 꼭 사고 싶네요. 마침 오늘까지 세일인데 벨지오 스낵으로 먹을 수 있고요. 2불 50전이나 디스카운트 하는데 오늘까지네요. 안타깝게도 오랜만에 또 반가운 제품이 들어와 있네요. 풀모 누들 데리야끼 스털프라이 우동 2불 40전이나 디스카운트해서 5불 59전에 9월 22일까지 하는데 이건 정말 맛 보장 4인분 한 2팩 정도 사시면 괜찮죠. 가끔씩 해서 드시기에 Fancy Carrot, Rainbow Carrot인데 한 뭐 세네 가지 색깔 들어있고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스낵으로 먹겠습니다. 2파운드에 799 블루베리. 블루베리가 오늘 저렴하네요. 389. 오랜만에 스프링 믹스 389 1파운드에 스트로베리 4불 49전 2파운드. 너무 복잡해서 카트를 안 갖고 들어왔어요. 4불 49전. 이쪽에서 시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맛을 보고 있는데요. 두 개 6불 99 알몬드 밀크인데 언스위튼 달지 않아요. 맛 괜찮은데요.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요. 그래서 이거는 달지도 않고 맛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데요. 그래서 하나 사보겠습니다. 이렇게 시식 코너가 있어서 맛보고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코셈 제품 다른 그 티도 맛있었는데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. 한국 건데 허니 레드 진생 티가 1.2kg이 4불 97전. 근데 이거 전에 코셈에서 나온 뭐 드래곤 프루트 티? 뭐 이런 거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었거든요. 오후에 좀 기운 없고 그럴 때 한 잔 타서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에너지 드링크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새우를 사려고 왔는데요. 제가 매일 사는 요 31개에서 40개짜리 이 카운트 새우가 없습니다. 어머나. 언니 이렇게 좀 큰 사이즈만 남아있네요. 21개에서 25개짜리? 할 수 없죠. 이걸로 사겠습니다. 32연세 13불 89전. 제가 요즘 또띠아 피자로 아침을 만들어 먹는 거에 푹 빠져 있어요. 이 시애틀 제품 알몬드 또띠아 11불 89전. 이거 정말 건강한 알몬드 또띠아죠.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전에 제 영상에서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. 인그리디언이 정말 알몬드로 그대로 만들어졌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카놀라 오일이나 선플라워 오일 그런 거 쓰지 않았어요. 건강한 또띠아 이거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. 시애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제품을 좋아했는데 여기는 호세 100% 수프리모 커피 16불 99전. 요거 맛있더라고요. 호세 커피가
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먹어본 중에는요.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. 이거 말고 다른 색깔도 맛있었는데 그 종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. 나가다 보니 삼계탕이 있어요. 한림에서 나왔고요. 진생 치킨 스튜라고 14불 99전. 아, 지금 두 개 들어있나? 어, 두 팩이 들어있고요. 고향 삼계탕이라고 그러네요. 와우, 이런 제품이 14불 99전이라니 두 개 간편하게 드실만 하겠습니다. 한 스낵, 베어 칩스, 애플 칩스, 올게닉 제품이고요. 4불 20전 디스카운트 하네요. 근데 며칠 시간이 있어요. 9월 8일까지. 20개에 12불 59전 세일해서 4불 20. 근데 쓰는 용도로 이렇게 다 잘라놓고. 네. 아, 이렇게 커스코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냥 냉동실에 넣기 전에 벌써 지금 소고기, 비프 설로인, 탑 설로인, 스테이크. 이 고기 52불짜리를 사서 마이너스 7. 7불을 디스카운트 받았으니까 한 45불 정도 되는 그 고기, 스테이크 고기로 오늘 저녁 지금 당장 먹을 거. 집에 냉장고에 있는 타임 약간 하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오일 하고 트레이더조 어니언 솔트 살짝 뿌려서 지금 이렇게 밑간 해놨고요. 마리네이 될 동안 이제 제가 이거 손질을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. 약간 이거는 이제 스테이크처럼 먹으려고 이렇게 썰어놨고 이것도 스테이크 크게 두 조각. 어, 불고기 감처럼 이렇게 로스구이로 먹어도 좋고 이것도 불고기로 먹어도 좋고 로스로 먹어도 좋고 이거는 좀 잘게 카레라이스나 국 같은데 미역국이나 커리나 이런 국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45불이 요 정도 나왔어요. 그럼 한 5번 정도 먹을 분량. 어, 개인 따라 다 사람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오늘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. 저는 한 일곱 번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경제적으로 오늘 쇼핑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찬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. 그 $7 이렇게 디스카운트, $8 디스카운트 하는 그런 쇼핑은 고기 종류가 돌아가면서 가끔씩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찬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노란색의 조합이 이렇게 예쁠 수가.